네,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무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반도체주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며 대원제약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하락장 전망하면서 코스텍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지금 2차 전지주가 이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뭐 2차 전지 업종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인 중심의 매물 출회가 있어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었고요. 어제로 본다면은 외국인 매도, 에코프로가 대표적이겠죠. 개인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한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 여부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종목이 신용을 통해서 매수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업종 차별화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뭐 메모리 반도체 추가 감산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도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이 쉬어간다라고 해서 뭐 새로운 업종, 주도 업종이 나온다기보다는 올 연초부터 나왔었던 뭐 로봇이나 AI와 관련된 기존 주도 업종 위주로 남의 전략을 짜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주에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방금 전에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전지주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수환매가 돌까요? 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2차 전지 투자하실 것 같고요. 반도체 하신 분들은 계속 반도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틀 연속 그 투신이 코스닥 150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그 급락을 유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연기금이 이례적으로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지금 계속 그 코스닥 150 선물을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대규모로 매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추가 하락 나오고 나서는 지금 그 선물을 판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뭐 시가 이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오늘 갭 하락 시가 그 부분이 좀 저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에코프로의 포트폴리오 스포츠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강한데 신용은 1% 초반대밖에 안 되거든요. 뭐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신용이 반대매매가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공매도와 선물 코스닥 150 선물 공격에 의한 매도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 중에 어쨌든 환매수가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일본에서 이제 YCC 상대를 올린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12시까지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개파락 세게 나오면은 거기에 좀 시가 담고 12시 이후에 좀 지수 좀 상황 보면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와 2차 전지 외 종목들 간의 용적 관계에 의해서 지금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으로 쏠렸던 것들이 지금 그 완화가 되고 다시 또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매도세가 쏠렸던 부분이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 투신 분들은 뭐 지금 주가만 빠졌지 회사에 대한 펀드멘탈 산업의 성장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저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7조 3천억 정도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47% 하락,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마이너스 2조 8,800억에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 대비했을 때는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요.
결국 이제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생성형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AI형 메모리 이제 제품 자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때 발표 때 이야기 나왔던 건데 DDR4 기존 재고들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언급들이 있었거든요. 이 기조가 3분기에 또 이제 지속될 것이고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 오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관심 정보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코퍼로 BM이고요. 앞서 이제 시황 설명 드린 것처럼 투신의 그 코스닥 150 그 선물을 이틀 연속 그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 끌어내렸고요. 그렇게 매도를 한 거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로 이제 그 롱숏 관계를 구축한 것들이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되돌림 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가총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을 공략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저가 매수의 그 적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 한 7% 정도 좀 하락할 거로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대략 34만 원대면 21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도주를 21선에서 잡을 수 있는 저의 찬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동사가 이제 2027년 양극재 캐파 71만 톤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34개월 단위로 그 바인딩 계열하기 때문에 이게 뭐 물량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리튬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약간 피만 변할 뿐이지 동사의 이제 물량 자체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펀드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은 최근에 3일 연속에 오늘까지 합치면 3일 연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일 연속 급락은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하나씩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